아녀스 성녀는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반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었던 그는 14살 무렵의 어린 나이에 순교하였다. 성녀는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은 자의 고발로 신자임이 드러났으나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유약한 나이에 보여준 그녀의 위대한 신앙의 힘을 높이 칭송하였다. 교회는 아녀스 성녀를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증언하고자 정결을 지킨 순교자로 기억한다. 성녀는 한 마리 양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된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 성녀 아녀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보라, 이제 순결한 예물, 정결한 희생 제물인 용감한 동정녀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따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이들을 선택하셨으니 복된 순교자 아녀스의 천상 탄위를 기념하며 저희가 한결같은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3절,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빵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의자에 앉으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연중 제2주간 토요일이고 또 설 연휴이면서 성녀 아녀스를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설 명절을 맞으면 미사 참여를 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때보다도 특히 명절을 지내는 중에는 대체로 신앙인임을 드러내기도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당신 신앙을 따라 살면서 이전에 지인들에게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도 그 점을 의심하여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성모님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나자렛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일이나 하던 청년 예수만 기억하던 이들이라면 그 청년 예수가 이스라엘의 스승 노릇을 한다는 게 아마 기함을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랍비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했기에 평범한 내 옆 사람과도 같던 그런 그가 특권을 지니는 이들과 동급으로 지내고 있다는 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을 알던 이라면 그게 문제될 리가 없겠죠. 그런 점에 관해서 힌트를 주는 사건이 바로 루카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이 12살이 되어 성전에 가셨을 때 이미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님에 의해서 조명됐고 또 어떻게 그 지혜를 키우며 성장했는지 봐오셨던 요셉 성인 또 성모님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스승으로서의 활동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영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을 아는 분, 이를테면 하느님이라면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고 그런 티를 어디서나 내고 다니는 게 전혀 어색할 것이 없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만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아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님을 불현듯 깨닫고는 당황하고 그것을 우리 탓으로 돌립니다. 유별스럽다.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했냐. 종교인이면 자기 희생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냐. 그런 등의 도전을 받습니다. 확실히 가끔은 그 열심함을 넘어서 유별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잘 반농담으로 성령을 빗맞았다 하고 말하는 게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뭐든 열심에다가 이렇게 바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그 분별에 걸맞는 적절한 행동, 적절한 정도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움직임을 쫓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과단성도 요구받게 되죠. 그 과단성이 어떨 때는 우리를 순교로 이끕니다. 아녀스 성녀가 박해받아 순교할 당시 그리스도교는 숭고한 가르침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를 어지럽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위험한 이들의 모임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왜 젊은 처자가 저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는가 하는 그 시선 아래에서 당시에 순교하신 것이지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어떤 흠모의 시선을 받으면서 순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순간은 결국 죽음의 순간이고 그 죽음은 대부분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라기보다는 몰이해와 어색함의 연장선 위에 있는 그런 죽음이죠. 마침 이번 설은 주일이기도 하죠. 명절 지내는데 방해 안 되면서도 주의를 지킬 수 있게 잘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좀 잘 안 되어도 내가 꼭 좀 다녀와야 마음이 편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건네보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죽음은 아니라도 그런 과단성 있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순교의 모습을 많이 닮도록 해줍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예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일찍이 박해와 싸워 이긴 복된 아녀스의 생명을 제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듯이 그를 기리며 드리는 이 예물도 어여삐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아녀스는 주님을 현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인들 가운데 복된 아니스에게 동정과 순교의 두 월계관을 함께 씌워주셨으니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모든 악을 용감히 이겨내고 마침내 천상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